오늘 알아볼 말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학계의 정설을 사전적 의미로 풀어내자면 명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학문 연구 및 저술에 종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정되었거나 인정된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폭발로 인해 우주가 생겨났다는 주장인 빅뱅 이론은 학계의 정설이다 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드립 발자국 영상 켰는데 진지 오지게 빨고 있죠?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채널 구독자의 80%는 이상 성욕자들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씨바꺼 그 어디 학계예요? 정설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이처럼 학계의 정설 드립은 주로 가설의 마무리 부분에 위치합니다. 학계의 정설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하여금 가설이 학문적으로 공인된 듯한 느낌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이 드립의 기능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반드시 말도 안 되고 근거와 논리는 개소리 집어쳐! 개나 줘버린 가설 뒤에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 헛소리와 학계의 정설, 정반대에 위치한 두 개념이 만남으로써 묘하게 병신 같지만 왜인지 입에 쫙 달라붙는 어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립은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하게 한 게시글을 집어 이것이 유래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드립이 나올 수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는 짚어낼 수 있습니다. 웃긴 대학, 줄여서 웃대에서 주로 유행하던 형태의 드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도입,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 논의로 구성된 논문의 형식을 빌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분석 드립입니다. 물론 이 드립도 근거와 논리 따위는 개나 줘버리거나 애초에 분석할 가치도 없는 것에 심층적으로 파고듬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드립이 웃대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웃대에서 이런 류의 드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학이라 그런가? 아무튼 논문의 형식을 취하는 드립이다 보니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혹은 정설로 인정받는다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맥락상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의 정설 드립의 사용이 여러 곳에서 가속화되던 시기가 대략 18년 5월쯤인데 우대에서는 이미 17년 즈음에도 사용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드립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게이머 프레이라는 선수는 잘생긴 실력과 능숙한 외모 모두 가진 원딜계의 왕자라고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국제전인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의자에 요강이라도 받쳐놨는지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싸버린 것이 컨디션 부진 같은 이유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 치중한 탓에 연습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보여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롤겔에서는 프레이 가 시원하게 싸버린 당시에 플레이했던 챔피언 루시안을 못한다는 뜻과 그는 한국인도 아니라는 비하적인 뜻을 함축해 루시앙 종남온회 혹은 루시앙 종남온하이 등의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경기에서도 여전히 뿌직뿌직 싸버리는 모습 때문에 아예 롤을 못한다는 뜻에서 롤을 몬테 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죠. 하지만 후에 프레이가 방송에서 자주 활용한 챔프들이 롤드컵에 기용되기 시작하며 롤을 몬테 교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교수 드립과 학계의 정설 드립이 가진 감성이 좋은 앙상블을 만들어내었기에 교수 드립과 함께 학계의 정설 드립도 활발히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말년 작가의 이 드립도 단단히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학계의 정설 드립의 대표 주작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끝까지 봐봐 그런 거 아니야. 두 게이가 관계를 가지던 도중 노인정으로 텔레포트 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노인정에서 사탄 숭배 의식 중에 두 악마가 소환된 모습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등 학계에서도 아주 의견이 분분한 짤방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백수 앤더 시티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라는 미션 중에 K1을 소재로 한 꽁트를 선보이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봐씨 내가 아니라 했지. 음탕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훈훈한 상황이었던 저녁에다가 잠자는 사람들이 왔어. 좋았어. 에이 씨발 나도 모르겠다. 또 보죠.